이번 시간에는 PWM LED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 컨트롤러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보통 이제 LED들을 멀티포터나 이런 데 장착을 하셨을 때, 이 리모트 무선원격 조종기나 이런 걸로 이제 이 LED를 껐다 켰다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보드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JST 압놈 있는 쪽이 이제 입력 전압이고, 보통 7.4에서 14.8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제 듀얼 포트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입력 들어가는 전압이 그대로 두 개로 이제 분기가 돼서 나옵니다. 이제 최대 이제 LED 바는 이제 두 개까지 장착을 할수 있고, 오늘 예제로 이제 LED 바 타입하고 볼 타입 LED하고 두 개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PWM 제어 신호용 그 선이에요. 여기 이제 수신기에 이제 이미의 AUX 채널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 토그를 치면은 이제 LED 신호를 갖다가 이제 껐다 켰다 하거나 이제 깜빡이게 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요거를 전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전원을 이제 연결하면은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조건 이제 처음에 전원 연결하면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PWM 신호를 반대편으로 처음에 한번 시퀀스를 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빨간불, 파란불이 순차적으로 전등이 되죠. 예, 얼터너티브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전등을 하고, 다시 토그를 내렸을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전등을 합니다. 예, 그죠? 다시 이제 또 위로 올렸을 때는 이제 네 번째 시퀀스가 뭐냐면 전원이 꺼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리면은 불 들어오죠. 다시 이제 올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차적으로 깜빡이는 거. 네. 다시 내리면은 두개 동시에 깜빡거리는 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올리면은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요 순환 시퀀스가 계속 루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전원을 연결했으면 전등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토그를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이제 시퀀스에 맞춰가지고 LED가 깜빡이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놈당 각 채널당 2A, 초탈 4A 전류를 흘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입력 전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8까지 이제 허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12V용 스텝다운 레귤레이터를 쓰시는 경우에는 스텝다운 레귤레이터에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LED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LED 4개를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레귤레이터 두 개에다가 뿌라치를 해가지고 전원 하나로 들어가고요. 또 분기로 두 개, 두 개, 네 개, 총네 개의 컨트롤러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